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53절입니다. 봉독은 1절로 4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다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다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다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다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들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0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람 왕 베나하닷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이런 조약을 맺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 아버지 때 우리가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겠습니다. 아합 왕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베나다스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앞에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베나다스는 전혀 그 약속을 조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절에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쳐들어가는 거죠.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제 아합 왕은 혼자서 전쟁하지 않고 남유다 남쪽의 여호사밧 왕을 꼬셔서 함께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 봅시다. 처음에 아합이 한 400명 정도의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그 400명 정도의 선지자들은 다 나아가서 싸우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단서는 없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는데 반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올라가면 필히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미가야 선지자가 전달을 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아합 왕도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미가야 선지자도 아 뭐 나가서 싸우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아합 왕의 신하가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 중에 그렇게 좀 얘기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한 장면, 그게 사전에 작업을 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아합은 또 그 와중에 통찰력이라고 해야 할지 미가야에게 정확한 예언을 해라 라고 합니다.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미가야가 진짜 예언, 흉한 말을 아합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아합을 중심으로 볼 때 아합은 미가야가 뭐 그냥 자기에게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가야가 그렇게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아합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26절 27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럴 거면 아합왕이 왜 물어봤나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합왕은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죠. 나가십시오. 싸우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더 정확하게 이 예언을 하니까 아합은 전혀 그걸 받아들일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합은 오히려 그렇게 말한, 정확히 말한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미가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아합 왕에게 대언을 하지요. 그것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는 곧 고난을 겪지만 그 예언대로 결국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나름대로는 꾀를 부려봤지만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것이 하나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말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가 앞세우는 그 감정대로, 우리의 자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쨌든 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이 안 돼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이미 세워져 있는 일종의 답이 정해져 있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이 힘들지요. 이때가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가장 힘든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내 마음에 이미 세워진 건 있고 그래서 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비근한 예로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인 그런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힘들 때가 있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정말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 것만 같아. 그게 또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는 내적인 갈등, 어려움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겠는데요. 이 갈등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 그리고 나의 욕망 그 사이의 씨름이요. 그래서 내 뜻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주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요 그냥 우리의 삶을 조금 나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로소 살립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충돌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빈번하게 참 자주 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결코 가볍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때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입니다. 정말 그게 생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도무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새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며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유명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선 도무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으나 그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돌하고 우리의 삶을 찌를 때 그 즉시로 주 앞에 돌이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난 한 주 열왕기상 17장부터 오늘 22장까지 6장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아합이라는 사람을 우리의 그 일생을 조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잔혹하게 왕권을 획득한 아버지 오므리 왕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므리 왕은 제법 나라를 부유하게 운영했습니다. 강성했다고 보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람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성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최소한 오므리 왕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는 나라를 부유하게는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뒤를 이어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말의 의미가 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 정말 뛰어난 정치인이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합은 얼마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왕궁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만 배를 불린 왕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합은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이제는 어리석게까지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어찌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지를 못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분명히 분별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뜻과 계획과 욕망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발관과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아합의 일생을 딱 조망해 볼 때 더 우리가 섬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아합 왕과도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지점입니다. 아합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소나귀에 넣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그의 삶의 최후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의 최후를 아니까 그가 너무 이 행동들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는 어쩌면 우리가 이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런 육신의 욕망의 소욕들을 다 성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정작 예배하고 바라보지는 못했던 게 아합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후까지 그가 죽기 전까지 왜 보였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충돌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내 감정, 내가 지금 아람왕 베나다데 말에 속았어. 아, 막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이제 무력으로 차지해야 되겠어. 그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만 골몰한 우리가 아합의 모습을 보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작가이자 목사님이 인생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란 실은 미래의 해골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몇십 년 후에 해골이 되지 않을 인간은 없다. 아무리 귀금속으로 치장하고 있다 한들 긴 안목에서 본다면 그 또한 해골 치장에 불과하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해골일 뿐인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일생토록 죽음 용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는 사나 죽으나 해골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과 일생이 해골임을 자각한 자는 영원히 생명 용품으로 살아가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는 해골 이후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자기 생을 송두리째 맡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인생의 허망함과 나약함을 오늘 아합의 마지막 말씀에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8절 39절에요. 그 병거를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나라 말에도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합의 일생은 허망이 막을 내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고 실제로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한 그의 삶도 정말 처참히 인생을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39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세웠던 사치스러운 상하궁이 홀로 외로이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그가 세운 사치스러운 상하궁이 왜 홀로 서 있을까요? 그리고 38절에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으리라고 한 엘리야의 말씀은 이 아합 왕과 아합의 죽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아합 왕의 상하궁과도 같은 아합 왕의 일생이었지만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만은 영영이 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합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분명한 지혜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충돌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하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속히 반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통한 순종의 역사가 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특별히 오늘은 또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실 때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의지력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를 힘조차 없겠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를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아버지 내 마음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들, 나의 욕망을 도무지 꺾지 못하는 것들, 꺾고 싶지 않은 마음들, 나의 세운 자존심들, 앞선 생각들, 높아진 생각들, 내가 앞세우는 감정들 아버지 주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서는
저는 도무지 주의 말씀을 의지할 힘조차 없겠사오니 주님 내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조차 없겠사오니 주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따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주님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모든 불순종에 대해 마음들과 조건들을 주님 이 시간 꺾어주옵소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신속히 순전히 반응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돌이키는 은혜를 오늘 우리 아침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세워놓은 소망과 헛된 욕망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도무지 우리가 세운 우상을 꺾을 수 없겠사오니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 말씀에 순종하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합 왕이 세운 것처럼 아버지 그의 마음에 가득한 욕망처럼 아버지 내 안에 여전한 헛된 소망과 욕망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아버지 더 많이 갖고자 하며 더 내가 높아지고자 하며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며 주님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며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하며 아버지 나의 감정 앞세운 감정 상한 감정을 아버지 어떻게든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모든 욕망을 이 세상에서 더 갖고자 하는 것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 아버지 그 헛된 욕망을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세워놓은 아버지 나의 우상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써 아버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 오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와 내 집은 섬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사 나로서는 할 수 없겠사오니 믿음의 창시자이소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더하여 주사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삶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헛된 욕망을 꺾어주옵소서. 헛된 소망을 꺾어주옵소서. 내가 더 높아지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주옵소서.